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입니다. 나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러시면 저의 영상과 함께 시청을 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할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기초 선을 활용을 해서 스케치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형태를 잘 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뭔가의 형태를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형태를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오늘 영상을 꾸준히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형태를 모든 형태는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스케치는 아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치는 어떤 걸로 활용을 해서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러면은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 텐데요. 스케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한 연습이요. 아, 그렇죠. 네, 선이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선이 내 몸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을 계속 긋고 긋다 보면은 내 손에 익혀져서 모든 사물이 있으면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선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형태를 잘 뜨려면은 형태의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가 뭘까요? 도형형.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에는 뭐가 있죠? 원. 삼각형, 사각형, 원기둥, 네. 원뿔. 네, 그건 하나의 입체적인 도형인 거고요. 자, 우선 기본적인 기초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요 세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기초로 이제 형태를 뜨는 연습을 오늘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할 때는 전에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하다? 종이, 그리고 펜. 그리고 나는 스케치가 익숙하지 않아요. 펜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기가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연필로 우선은 시작을 해서 다음에 펜을 거기 위에다가 그대로 따라서 그려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림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예, 그 정답은 자기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스케치의 기본은 세모, 그 다음에 네모,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쵸? 네, 이게 이제 형태 뜨는 기초죠, 그죠? 형태의 기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이 뭐죠? 선이죠, 선. 그쵸? 선은, 자, 가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로선이 있고 사선이 있고, 그죠? 요 선을 활용을 해서 내가 스케치에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은 자신감 있게, 예,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초를 안 보셨기 때문에 요거는 복습으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보통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로 활용을 한다? 연필. 그다음에 펜이 있죠, 그죠? 펜은 보통 우리가 문방구나 가면 라이너 있죠? 라이너. 라이너 펜,
라이너 펜에는 수성이 있고 유성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라이너 펜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수성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죠? 번진다. 그 다음에 유성은 번지지 않죠, 그쵸?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하게 되면 프린팅이 된 듯한 느낌이 돼요. 그리고 인위적인 그림이 되죠. 그래서 좀 회화적으로 난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수성. 네, 수성을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오늘은 선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오늘은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형태. 형태는 뭐라고 그러죠? 모양이라고 하죠. 그쵸? 비슷하죠. 그러면 자, 형태를 뜰 때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활용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5살, 4살 애들은 자, 우리가 자동차를 그려보자.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을 그려보자. 집을 그려볼까? 꽃을 그려볼까? 할 때 분명히 처음 시작하는 게 뭐죠? 요 세 가지를 활용해서 그림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이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이기 때문에 그냥 짚고 가는 거니까 굳이 크게는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세모에다가 네모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되죠? 집이 되죠. 자, 여기다 문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굴뚝을 하나 넣어서 동그라미를 하니까 뭐가 되죠? 집. 자, 집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네모를 그려서 동그라미를 두 개를 붙였어요. 그쵸? 그러면 뭐가 됐나? 버스. 네, 자동차라고 해요, 우리가. 그쵸? 아이들한테. 네. 예, 5세 아이들이 많이 그리는 그림.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를, 큰 동그라미를 그려서 거기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니까 뭐가 된다? 꽃. 예, 꽃이 나오네요. 자, 꽃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형태의 기본을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인들이 어딜 가거나 쉽게 스케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격적인 스케치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림에는 그림의 3요소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점, 선, 면. 선. 자, 여기에서 점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게요. 이 점은 자, 투시법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건축사들이 그림을 그릴 때 최고 많이 쓰는 게 투시도라는 걸 쓰죠. 네, 이 투시도에는 1점, 2점, 3점. 자, 점을 하나로 쓰는 게 있고, 두 개로 쓰는 게 있고, 세 개로 쓰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뭐냐? 뭐를 나타낸다? 원근감. 우리 그림에 원근감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오늘을 배울 거는 뭐냐면 이 투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텐데 이 투시법이 있으면은 항상 있는 게 뭐냐? 소실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 소실점이 어떻게? 세 가지의 점을 이루는 소실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 소실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화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소실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거를 줄여서 소점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 근데 우리는 소실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점과 두 개의 점과 세 개의 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의 점과 이 두 개의 점, 세 개의 점이 어떤 형식의 점이 이루어져서 원근감을 소실점을 이루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점 하나.
1점이죠. 1점을 활용한 이제 투시법. 어떻게? 자, 이렇게 내가 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점이 하나죠. 여기에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뭐죠? 풍경화에, 그쵸? 네. 하나의 점을 이루어서 소실점이 됐어, 그죠? 이게, 하나의 점에 투시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소실점.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이루는, 두 개의 점을 이루는 소실점은 어떻게 되냐? 자, 이때는 토형. 도형이에요. 자, 어떻게 점이 두 개죠?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의 하나, 점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둘, 이루어졌죠. 그러면 원이 하나, 점이 하나, 둘, 두 개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Y자에서 이루어지는 자, 요 사각형이 뭐가 나오죠? 보시죠. 두 개에서 여기 이제 사각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Y자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Y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에서 자, 이루어지고 또 가서 이렇게 되면, 자, 내가 건물을 그릴 거예요. 건물을. 도시의 풍경을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되죠? 도시의 풍경이 나오죠. 그죠? 자, 이때, 그러면 앞에 내가 있는 요 부분이 여기는 최고 가까운, 그쵸? 가까운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멀리 있는 지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이루는 두 개의 소실점을 활용한 원근감을 나타내는. 네. 그러면 여기도, 자, 건물이 그럼 여기 있고 또 여기도 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 풍경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실점은 원근감에 건물을 그릴 때 좀 필요하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되나요? 세계 소실점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1점과 두 개의 점은, 하나의 점과 두 개의 점은 거의 많이 쓰는데, 세 개의 점은 잘 안 써요, 우리가. 이거는. 잘 안 써요. 안 쓰고, 여기에는, 그리고 이게 세 개의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개도 있고, 다섯 개도 있고, 여섯 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때는 뭐냐면은, 이 형태로 넘어가면은, 곡선이 돼요. 여기는 거의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실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초가 또 선에 대한 기초를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 처음 기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